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단어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아예 따로 하나로 편성을 했어요. 급작스럽게. 자, 오늘 알아볼 단어는 효시라는 단어와 반동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효시부터 볼게요. 이 효시라는 단어는 주로 시작, 최초, 시조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내가 어떤 것의 표시이다. 내가 가장 먼저 그 일을 시작했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요. 퍼스트나 스타트 같은 느낌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효시라는 단어는 효시라는 명사로 살펴보면 효시는 화살의 일종입니다. 화살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뒤에 깃이 있고 이 앞부분에 보통 화살들은 이렇게 뾰족하게 화살 촉이 달려있잖아요. 화살이 너무 못생겼네. 화살 촉이 달려있잖아요. 근데 효시는 이 화살 촉이 좀 다른 모양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람구멍이 숭숭숭 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면은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죠.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구멍을 통해서 소리가 납니다. 엄청 큰 소리가 나는데 삐 이런 소리가 납니다. 엄청 큰 소리로 이렇게 삐 소리가 나게 됩니다. 화살 앞에다가 호루라기를 달아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화살 앞에 호루라기가 있어서 쏘면 호루라기 소리가 난다. 이게 효시라는 단어의 정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효시를 옛날에는 어떻게 썼을까요? 엄청 멀리서도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나니까 주로 이걸 쓸 때는 적군에 대한 공격 신호를 썼어요. 본대에서 공격대한테 이제 너희 공격해라라고 말로 할수 없으니까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말로 할수 없으니까 이 효시를 써서 신호를 줬던 거예요. 이 효시를 쏘고 신호를 받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공격 신호니까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소리가 효시니까 아 그러면은 효시를 쏘면은 시작하라는 뜻이구나. 효시가 시작하라는 뜻이구나. 효시가 시작하라는 뜻이구나 하면서 동의미의어처럼 쓰게 되는 거죠. 동의미의어라는 단어가 맞나?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효시는 화살의 일종인데 신호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시작, 최초, 시조 이런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단어를 설명을 한 거고요. 효시는 많이 어렵지 않죠? 그냥 화살의 일종이 시작이라는 뜻이었다는데 반동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들어는 봤어요. 들어는 봤는데 정확한 뜻을 몰라. 반동이라는 거는 한자로 쓰면은 반대 반자에다가 움직일 독자예요.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마르크스 주의에서 유물사관을 보면은 시족사회, 부족사회, 자본주의 사회, 다음에 공산사회. 이런 식으로 역사가 한쪽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 때, 레닌 때 들어와서 공산이라는 사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공산 사회를 거부하고 자본주의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역사의 움직임에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동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반동이라는 단어는 꼭 사회주의, 이쪽 빨간 분들 쪽에만 국한하는 단어냐? 그건 아니고, 이 넓은 의미의 반동이라는 단어는 진보에 대해서 역행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그럼 사회주의와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보자면,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혁명 때 테오도미르 10월 반동
10월 반동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회주의가 나오기 훨씬 전이죠. 10월 반동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런 프랑스 혁명이 만들어낸 굉장히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제 좀 개혁 전으로 되돌린다, 조금 되돌린다, 로베스피에르를 죽이고 뒤로 되돌린다는 뜻에서 반동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반동이라는 단어는 정리를 하자면은 진보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투표권을 예를 들면은 우리가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간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보통 선거제가 딱 정착이 됐기 때문에 한 사람의 1인 1투표, 이게 기본 정책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반동이 딱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 돈 많은 사람들은 투표할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투표 못하고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되돌아간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좀 풀어서 말하느라 정확한 뜻은 아니고 예시가 많아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할만해. 반동도 어렵지 않고 효신은 쉽고, 반동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동 정치 이러면서. 네. 빨리 이거 끝내고 다음 거 합시다. 다음 거.